갔다가 교수님, 우리 유쌤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너 취했냐? 네. 선생님, 이희영 환자 양수 터졌어요. 얼마나 됐어요? 빨리 산부인과 콜해요. 곧 갈게요. 이희영 환자? 네. 저분들 뭡니까? 가는 거예요? 뭐 일과 사랑의 조합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커플이라 볼 수 있죠. 우리 진진이! 맞아요. 우리 진진이! 아씨. 그만 좀 먹어. 그냥 가면 어떡해요! 주면 되는데 안 된대! 계속 먹는 건... 유 회장입니다. 네, 선생님. 지금 아내분 양수가 터져서 제왕절개 시작합니다. 진진아. 왜 진진이? 아, 귀여워. 애기 안 낳고 싶어요? 환자 중환자실로 옮겨야지. 네. 아, 예, 선생님. 이혜영 환자 바이탈 떨어져요. 알았어. 김우진 씨,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연락했어? 네. 왜 안 와? 이러다 마지막 못 보면 어떡해요?
사망시각 02시 15분 이혜영 환자 사망하셨습니다. 혜영 씨가 우진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 같다. 환상일진 모르지만 난 혜영 씨의 미소를 보았다. 원장으로 선임된 김태호입니다. 국외병원은 지금 성장과 잠깐 멈춤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잠깐 멈춰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.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?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?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?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원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